플레이는 새로운 작업 평면을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플레인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플레인 디피니션 박스에서 플레인 타입은 offset from plane을 선택하고 offset에 100mm를 입력한 다음 레퍼런스는 원하는 평면인 YZ 플레인을 선택합니다. OK를 선택하면 YZ 플레인에서 100mm 떨어진 곳에 YZ 플레인 형태의 새로운 작업 평면이 생성되는데 이 평면을 플레인 1으로 정의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Plane Definition 박스에서 Offset에 마이너스 100mm를 입력하고 레퍼런스를 YZ 플레인으로 하여 OK를 선택하면 화면에서와 같이 또 하나의 평면이 YZ 플레인 뒤쪽 100mm 지점에 생성되는데 이 평면을 Plane 2로 정의합니다.